안에서 채우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좀지를 좀 많이 넣어서 좋아요. 밖에서 소금국이 너무 좋습니다. 예. 실내에서 산책이 정말 자연스러워야지 밖에서 될까 말까예요. 완벽히 적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산책을 이어갈 겁니다. 호수 같은 경우에 도사 믹스죠.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냉견 종에 포함이 되지만 냉견이 붙는다라고 해서 막 무조건 공격적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잘못된 상식이야. 아 근데 진짜 애교 너무 많다. 우리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도피지 하면서 안 찍는 아이들 봤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대형견도 진짜 젠틀해. 크다고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반려견을 잘 케어할 줄 모르는 거야. 아 저렇게 보통 이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더움 줄어들거든요. 자 우선은 줄은 잡지 않을게요. 그렇지 일어났다. 그렇지. 그다음 이렇게 돼야 돼요. 경계가 완벽히 풀리면은 지금처럼 와요. 다음 단계는 던져줄게. 옳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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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이거 산책 나가기 전에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여기 실내 산책은 15분 하지만 밖에 나가서 5분부터 차근차근 늘릴 거예요. 와 칭찬 칭찬. 와 아 감동이야. 여기서 완벽히 또 제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게요. 그때 무서워서 그래요. 소리에 예민해요. 호스 옳지. 소리야 먼 쪽에서 있어주면 더 좋아요. 봐봐 간식 이따도 괜찮아. 호스 옳지. 부모님도 앞에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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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먹네? 와, 나이스. 간식 먹으면 됐지. 자, 이제 돌아갈게요. 원래 훈련은 아쉬울 때 돌아가야 돼. 사람 없을 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사회성 더 좋아지면 그때 입막이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다. 너무 뿌듯하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도키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가 혹시... 아이고. 문제 낼게요. 오늘 포스가 버티는 행동을 했어요. 버티는 행동을 했을 때 도키처가 꼭 하라고 했던 행동은 1번 줄을 당기면서 산책하기, 2번 줄을 당기지 않고 따라가는 산책하기. 정답은요? 2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네, 이렇게 쉬워요. 아무거나 부르세요. 네. 네. 아, 그걸로?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뭐가 당첨됐을지. 와! 나 이거 주고 싶었는데, 루즈워크. 이거는 제가 이거 포스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물. 여러분들, 정말 포스를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가족처럼 반려해주신 보호자, 나타나주세요.